한번 해봐가지고요. 자, 오늘 하겠습니다. 많이 모아놨죠, 이것도. 자, 획득 방법. 이거 어제 거예요. 자, 까볼까요? 오, 날개. 오, 보석. 대박. 날개 보석. 골드가 뜨면 똥인 거예요. 갑자기 똥이 뜨네. 그래, 많이 떴어, 이 정도면. 자, 이것도 싹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전설의 알 받았습니다. 갸꿀. 그리고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안 받았어요. 자, 드래곤의 숲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맞다, 이거 녹화해야 되는데. 요번에 편집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뿅뿅. 귀엽죠? 비켜. 자, 이렇게 하트가 뜨면 눌러주면요, 이것도 보상 받고요. 이제 채팅은 보기가 좀 힘드네요. Alt 탭도 안되네. 자, 보상 싹 다 받으면은, 와, 666개 받았죠? 기분이 좀 알싸하네요. 하, 전설의 알입니다, 드디어. 하, 감회가 새롭네요. 떨린다. 진짜 떨린다.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미치겠어요. 어, 뭐야 이건 또. 자, 바로 깔게요 그냥. 아, 또 룬 꽉 찼죠? 네, 버려요. 하, 전설 바로 갑니다. 제발, 제발 이때다. 제발, 제발 딜러, 제발 딜러. 안돼. 아씨, 진짜 탱커가 떴네요. 아, 환희 죄송합니다. 딜러가 필요한데 탱커가 떴어요. 아, 이 비속성 R은 또 3성이네요. 4성부터가 좀 쓸만한데. 망했죠? 네. 채팅 좀 못 보고 있죠? 강제적으로. 아, 또 3성만 뜨네. 4성 좀 뜨지. 여기서 비타 크리스탄 뜨지. 자, 바로 다 깝니다, 지금. 멸망전이죠, 이제. 네, 베는 게 없어요. 자, 깝니다. 5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 저 탱커 피, 진짜 탱커만 지금 엄청 많아요, 저. 아, 자, 3성만 뜨네요. 3성도 좋긴 해요, 전. 어차피 지금 승급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좀 웬만하면 5성 뜬 게 좋죠, 4성이나. 진짜. 아, 딴 거 하고 뽑을 걸. 아, 진짜 마지막에 할 걸. 맨날 일바따로 뽑아서 전세알이 좀 삐졌나? 왜 이러죠? 4성이라도 하나 떠야 되는데. 이거 3에서 5성인데 원래 꽤 잘 뜨는데 왜 이러지? 아, 딸깍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제발. 와, 지금 신비알 몇 개를 모은 건데 이거. 자, 망했죠? 그니까 저거 나쁘지 않은 건데요. 이미 물 메탈이 있어서 저한텐 그렇게 큰 필요 없지만, 불 탱커니까 뭐 써도 되겠네요. 오, 드디어! 하, 5성, 5성. 5성. 아, 4성이네. 불 테티. 벌써 한 4개는 먹은 것 같아요. 재료용이죠? 자, 제가 요렇게 있어요, 지금. 뭐, 육성 번개고령도 있고, 뭐, 힐러랑 탱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예, 불, 물 마그넷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애들 많이 있죠. 멋있죠? 근데 문제는요,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아요. 결장에서 좋은데. 오로지 콜로세움만 겨냥해서 만든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얘가 좀 애매합니다. 반사딜이 있거든요. 네. 하, 뭐 메탈 두 개 쓰면은 뭐 반사는 오지게 하겠네요. 자, 아무튼 하,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멘탈 잡아야죠. 자, 지금 일단은 제가 이것도 한번 더 하려고 해요. 3000 뽑기. 자, 그 전에 오, 나이스. 2성 떴죠. 이걸로 일단 애들 좀 포인트 좀 모으고요. 왕창 뽑겠습니다. 잠시. 제일 빠르게 이제 뽑으려고 하면. 하, 진짜 중복 아닌 게 어디예요. 예, 만족해야죠. 불탱커 두 개나 있는데. 자, 네, 잠시만요. 멘탈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 룬 강화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 시간 못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강화를 성공해야 되는데 너무 높네.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요. 자, 강화할 만한 건 가치가 없는 건데요. 네, 그냥 하고 있죠.
맨날 서져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뽑기에서 5성 딜러가 뜨면 돼요. 딜러가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방어 3% 나쁘지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격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공격, 드래곤 블리즈 M이 공격이라고 적혀있으면은 이게 딜러라는 뜻이에요. 데미지 딜러, 약간 공격수라는 거죠.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 그 힐러 같은 경우는 약간 의무병 같은 거죠. 약간 메딕, 뭐 힐 하는 애들 스킬 보면 이제 회복 위주죠. 회복, 방어력 증가 이런 식이고, 이제 탱커 같은 경우는요 방어예요. 탱커 버티는 거죠. 약간 수비수 같은 거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미도 주시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보호 스킬이 우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지원이 있어요. 지원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1400이면 지금 얘가 지금 뭐 얘가 지금 2600이니까 동급인데 딜이 많이 났죠. 하시면 얘 같은 경우는 현재 1티어라고 하는 이유가 공격력이 50%가 감소해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공격력 감소하거나 아군 공격력 증폭 뭐 이런 식으로 해주죠. 힐러랑 지원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힐러는 힐을 하고 지원은 힐러 스킬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이아도 싹 다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30뽑기 하고 깔끔하게 별이 되러 넘어가겠습니다. 30뽑기 하고 마일리지까지 뽑을게요. 갑니다. 3000뽑기 갑니다. 제발. 아, 일단 첫 번째는 꽝이고요. 저는 공격수를 원하는 거예요. 탱커 딥담 많죠, 제가. 제발. 아우, 딸깍쯤 해라, 딸깍쯤. 이게 뭐냐면요. 어둠 속성이 뜰 확률이 5%, 빛 속성 5%, 물 속성이 이제 물, 불, 땅 속성 있죠? 걔네가 30%씩이에요. 어둠 속성이 원래 뜨기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이 너무 많이 떠요. 3에서 5성. 5성까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뽑기에서 5성이 제일 잘 뜬 거거든요. 야, 진짜. 이게 제가 왜 이걸 누르면서 긴장하냐면요. 이게 아까 깨졌잖아요, 한 번. 깨지면 좋은 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성이 뜨는 거고, 두 번 깨지면 5성인 거고요. 근데 최근에 5성이 뜬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아, 제발. 아, 두 번만. 불속성 떴죠. 좀 불물, 물 다 떴죠. 지금 땅하고. 아, 계속 3성이네, 씨. 최악인데요 지금. 갑니다. 아, 또 삼성이야? 야, 이거 너무한데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막판에 불토템 뜬 적은 있어요. 아우, 근데 좀 너무 안 뜬다. 하, 새벽 5시 했어야 하나. 제발. 오, 됐다. 제발 5성. 이때다. 제발. 아, 4성이네. 풀 에일리언이네요. 마지막이죠? 제발. 아, 망했네요. 4성 하나 떴네요. 완전 꽝이죠, 이러면. 그래도 3성 올 뜬 경우도 있으니까 뭐 만족해야죠. 근데 5성이 진짜 기대했는데 많이 안 뜨네요. 자, 부하서 가서 마지막으로 환상의 알 지릅니다. 지르는 이유는요, 전 여기서 땅파득 한번 떠서 5성이 안 떠도 상관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5성이 잘 안 떠요. 그 4성도 많이 주니까요, 뭐. 와, 빛소성 뜨기 힘든 건데. 자, 갑시다. 제발. 아, 망했네요. 깔끔하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뜨면요, 예, 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승급 재료로 쓰면 돼요. 요런 것들, 승급 재료. 이렇게 승급하면 5성이 되거든요. 재료가 없네. 그 3성으로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망했네. 네, 괜찮아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얘들을 이렇게 3성을 만렙을 찍은 다음에 이제 딴 애들을 삼성을 넣으면 요런 식으로 승급이 돼요. 그냥 삼성짜리가 별이 3개짜리가 4개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럼 이제 레벨이 1에서 뭐 34이면은 이제 재료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요런 애들을 또 모아서 사성 중, 예, 사성 중에서 요런 하나가 더 필요하네. 이게 3성은 재료 승급하려면 3개가 필요하고요. 4성은 4개가 필요하고요. 5성은 5개가 필요합니다. 약간 많이 필요하죠. 그냥 지금 뽑기해서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뽑는데 무리가 없죠. 네. 뽑으면 돼요. 짜잔. 자, 이렇게 재료가 모이면 이제 5성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6성을 이제 승급할 때는 또 5성이 딥다만이 들죠. 이런 식으로. 뭐야? 뭐야? 깜짝이야. 자, 룬 끼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렇게 재료들을 승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깜짝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성까지 만들었네요. 뽑기에서 안 되니까 직접 손으로 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5성이다. 와, 5성 얻었죠. 네. 네, 이거 재료예요. 뭐 어디 갔어? 일단 지금 멘탈이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8일이 됐는데 망했어요.